저희 길자가 또다시 남원에 왔습니다. 잘 계셨죠? 많이 불안했을 것 같아. 그럼 나 잘리는 줄 알았어. 아, 근데 진짜로 큰 티는 안 나더라. 없어도 되더라고. 나는 걱정했거든. 크게 걱정했어. 나 없으면 어떡하나 하면서 칼을 갈았는데 어쩔지 모르겠는데. 남원 하면 제일 많이 알려진 게 추라타, 춘향이, 광안루. 남원에는 광안루 말고도 가볼 만한 것이 되게 많아요. 네. 많이 안 알려져서 오늘은 광안루를 빼고 광안루를 빼고 남원에 가볼 만한 곳을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남원에 뭐 많이 있나 봐. 그러니까요, 남원. 늘 그냥 일로 가. 여기 좀 남원. 남원. 어디로 가요? 갈 곳이 많아서 네 분이서 각각 솔로 여행으로. 아, 한 명씩 가요? 솔로 여행? 그건 좀 부담스럽지 않아? 부담스러워요. 그치? 네. 난 혼자 네. 가면 외롭더라. 지금부터 문제를 한 문제씩 낼 건데요. 네. 문제를 맞추는 사람에게 갈 곳을 알려드릴게요. 오! 임진왜란을 일으킨 일본의 정치가 이름은 누구죠? 정답! 풍신수길. 정답! 길자! 도요토미 히데요시? 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풍신수길입니다. 아, 여기 그래. 정답인데? 상필씨. 상필씨가 갈 곳은 만인의 총입니다. 만인의 총? 만인의 총. 만인의 총이에요? 아니면 만인의 총 이 무덤이에요? 다음 문제 드릴게요. 다음은 문학 문제입니다. 문학! 다음 작품들 중 지은이가 여성인 작품을 맞춰주세요. 아, 죄송합니다. 여성이 아닌 작품. 아, 문제를 이해를 못하시고 문제를 내시는 거예요? 제가 맞추겠습니다. 자, 1번 공무도하가. 공무도하가. 그 왕이 했잖아, 왕이. 이상. 응? 이상은? 자, 2번 조친문. 조친문은 막 처음 들어본다. 3번 규원가. 규원가. 아. 4번 사시 남정기. 아, 작가? 여자가 아닌 것? 아닌 작품이죠? 사시 남정기. 사시 남정기지, 그럼. 그래요? 정답! 사시 남정기. 몇 번 사시 남정기? 정답! 정답! 3번 사시 남정기. 땡! 땡! 정답! 땡! 정답! 4번 사시 남정기! 정답입니다. 뭐야! 사시 남정기는 김만중의 작품입니다. 그래, 맞아. 거봐, 난 작가도 맞췄잖아. 참고로 공무도화가는 공후인. 공후인. 조친문은 유시부인. 유시부인. 규원가는 헌안설원의 작품이라고 하네요. 아, 맞네. 지혜 씨가 갈 곳은 춘향 테마파크입니다. 춘향 테마파크. 오, 막 뭔지 막 그네 타고 그럴 것 같아. 좋을 것 같아. 아, 놀이기구 있는 거 아니에요? 테마파크? 김만 사시 남정기 맞춤 테마파크. 자, 다음 문제. 다음 중 불교에서 유래한 불교. 우리말 상용어를 찾아주세요. 네. 1번 괴롭힘. 아. 2번 아침. 아. 3번 부엌. 4번 포대기. 아. 어려운데? 모르겠다. 난 모르겠어요. 정답. 3번 부엌. 4번 부엌? 4번 포대기? 부엌? 정답! 4번 포대기? 포대기요? 네.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포대기? 의외인데? 그다음 아니잖아. 포대기는 포단이 변한 말이라고 하네요. 포단은 여러 해 살의 풀을 엮어서 만든 자리나 방석 덮개. 그러니까 스님들 깔고 앉은 뭐 그런 거라고 해요. 그렇구나. 야, 이게 지금 야, 이게, 그, 저, 와, 활기차네. 남원의 이 도로가 굉장히 활기차네. 응? 레저의 도시인가요? 지나가셔도 됩니다. 예, 괜찮습니다. 이제 문제 맞추셔야 돼요. 아, 저는 어딘가요? 아유, 영광입니다. 카메라 한 번만 봐주시고, 가주시고. 예, 아이, 고맙습니다. 저는 어딘가요? 왕찬 씨가 갈 곳은 만복사지입니다. 만복사지? 오. 불교 그런 건가 봐요? 절인가 봐요? 절, 만복사지 많이 들어봤는데. 그러면 저는 이제 마지막 나온 문제는 네. 뭘 문제 낼 것도 없을 것 같은데 맞추셔야죠. 우리 길자들의 역사 실력을 한번 볼게요. 네.
다음 사건이 일어난 순서대로 배열하시오. 좋은 곳인가 보다. 해보세요. 청일전쟁. 청일전쟁. 을미사변. 을미사변. 이모군란. 이모군란. 아관파천. 아관파천. 아, 이거 고등학교 때 진짜 열심히 외웠는데. 청일전쟁, 을미사변. 병자호란 있었나? 이모군란. 이모군란, 아관파천. 아. 세영 씨가 갈 곳은요? 네. 보청천도 아니고. 남원의 조룡산성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오, 역시 산전문. 산성. 그냥 갔다 오면 되는 거예요? 가시는데 조건이 있어요. 네. 오늘 미션은 불량 대결이에요. 불량? 아, 방송 불량? 어제 불량하면 광천, 광천하면 불량. 가신 곳의 정보와 아하. 재미를 정보? 충분히 뽑아주셔서 불량을 만들어주세요. 알겠습니다. 불량을 많이 나온 분께는? 분께는? 다음 주에. 다음 주에? 출연료 이외에 상품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그러면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서 잘 좀 하자. 장필아, 너 요즘 너 계속 떨어지고 있어. 너 지금 자, 하나 둘 셋 화이팅! 에이 잘 가세요. 2시간입니다. 2시간이요? 아, 저 그렇게까지 필요 없는데 1시간이면 되는데. 아, 나는 30분만 뽑을래 분량. 갈게. 만인의 총 보자 보자. 감독님 무슨 산성? 교룡산성. 교룡산성이요? 교룡산이 있나 보다. 남원 교룡산. 여기 3.4km 정도 되는데. 춘향 테마파크 광안루. 바로 길 건너면 테마파크네. 유명한 곳이네. 고려시대 절. 터만 남아있는데? 이런. 아, 여기 너무 좋다. 오, 진짜 시원하다. 아! 우리가 지금 여기 있단 말이죠? 지금 계단이 근데 엄청 높은데 만남의 장으로 먼저 이동을 해보도록 하죠. 이게 봐, 물통? 공중부양. 저기요, 공중에 떠 있어. 뭐야? 가서 확인을 해봐야겠어요. 올라가 볼까요? 다행히도 이 에스컬레이터가 있어서 천만다행이네요. 이게 이걸 어떻게 올라갑니까? 초입부터 지치게. 저 물통 뭐지? 되게 신기한데? 한 번 더 타야 돼요. 이게 남원 사진인가? 이게 남원에서 한 행사들 사진인가 봐요. 맞네, 여기 야간 상설 공연 광안루. 오! 나왔어. 엄청 나왔어요. 진짜 또 있어. 뭐야, 이거? 아, 저. 아. 아, 이 물이 기둥인가 봐요. 응. 아, 여기 있네. 기둥이 아주 튼튼한 게 있어요. 이게 물줄기 아니에요. 아, 완전. 아. 떨어져. 목말라. 준향. 좋았어. 제가 오늘 오면서 컨셉을 딱 정했어요. 오, 일편단심. 저는 오늘 일편단심 춘향이가 한번 돼보는 컨셉으로 가보겠습니다. 제목은 별에서 온 춘향이. 별빛이 반짝이던 그 어느 날. 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기류의 여행자 코너 속의 코너, 기류의 여행자와 함께하는 역사 이야기 진행을 맡은 윤상필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곳은 만인의 총입니다.
만인의 총 과연 어떤 이야기가 새로 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시겠습니다. 가시죠. 만인의 총을 불러보자 그럼. 하얀 꽃을 냈고. 그러니까 이분들의 노력이 없었으면 지금 이 나라가 있을 수도 없었고, 이 나라가 없었다면 아마 지금의 저도 없었겠죠. 희생정신이 높게 솟아올라 있고 그 끝에 이제 불꽃이. 달처럼 서러운 찔레꽃. 아, 좋다. 이렇게 좀 볕도 잘 들고 하니까 우리 조상님들이 좀 편히 쉴 수 있을 것 같아. 아, 진짜 좋다. 병건. 충리문을 지나서 성인문을 지나면 정면에 충렬사가 있구나. 밤새워 울었지. 이걸 피워서 불이 붙으면 불을 끄고 나서 그 다음에 이렇게 꽃 향기는 너무 슬퍼요. 그래서 근데 이게 누구라도 좀 있어서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시면 참 좋을 텐데. 어? 어, 여기 있네. 거의 붙어 있나 보다. 만인의 총도 이쪽이네. 동학의 그 최재호? 최재호가 맞나? 최재호. 최재호 선생이. 잠깐. 아, 잠깐만, 서봐. 저기 있잖아. 여기 있잖아. 동학과 동학농민군의 유적지 교룡산. 아, 이게. 아, 이 교룡산성이 동학하고. 아, 동학하고 연관이 돼 있는 거구나. 최재우 선생이 여기에서 저술과 포교 활동을 하던 곳이며, 좋으시고 좋으시고 이내 신명 좋으시고. 뭐야, 이건 밤나무 아니야? 이야, 정말 많이 흔했네 밤송이가. 이건 이른 감인데. 야, 좀 떫은데. 이거 봐봐요. 이게 새들이 이렇게 먹은 거야, 이게. 이게 맛있거든, 이게. 이건 모르지, 사람들이. 성벽들이, 아, 성벽들이 이렇게 펼쳐져 있고, 교룡산 등산 안내도. 뭐야, 이거 또 등산하는 거 아니야? 어? 또 정상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엄청 뻗겠는데. 와, 이거 공원이야 뭐야? 운동장이야 뭐야? 아, 위장을 꼽아야 되니까. 아, 김시습의 소설 금오신화에 실린 만복사적 포기의 무대로 알려져 있다.
만복사자 포기. 다행히 금오신화를 읽어서. 다행이지만. 금오신화를 읽었어요? 그럼요, 금오신화. 저 만복사자 포기 내용이 유령과의 그 썸을 탄 그 내용으로 알고 있거든요. 용원과 예를 들어서 자세한 얘기는 어딘가에 나와 있겠지만 그 주인공이 여기 절에 어렸을 때부터 과하여서 여기 머물다가 아, 그 스토리가 있는 곳이 이 눈으로 보이는 이 만복사지였구나. 그럼 언제 읽었어요? 저는 중학교 때인가 그 책에서 읽었었습니다. 야, 그걸 이렇게 상상 속에서 썼는데 이게 그 뭐 신화, 역시 신화구나. 우와, 지정문화재 5층 석담도 보물, 불상좌대도 보물, 당간지주도 보물, 석불입상도 보물. 다행히 이 넓은 공터에 보물이 네 개나 있으니 가시죠, 보물 보러. 여기서 근무하시는 선생님 맞으시죠? 예, 직원입니다. 우리 마인호청은 정유재란 당시에 남원성을 지키다가 순절하신 일만여 의사를 모신 그런 곳이거든요. 아, 정유재란 때요? 예. 아. 그때 당시에 우리 남원성에는 우리 관군 1,000명, 명나라 원군 3,000명, 그리고 남원부성 성민 6,000명, 더 만여 명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때가 1597년 선조 30년 추석 전후였거든요. 아. 전투는 8월 14, 15, 16일 날 3일간에 걸쳐 진행됐는데 순과부적으로 남원성이 함락되고 한 분도 뭐 빠짐없이 다 순절하게 되었습니다. 남원성 보고는 과정에서 나왔던 것들을 여기서 전시해 놓은 것입니다. 저런 무기는 그때 이제 우리 관군이 사용했던 무기를 화포를 네, 그때 이제 복원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곡창이잖아요. 그렇죠. 곡창을 점령하지 못한 데에 대한 폐인을 거기서 찾았습니다. 그래서 정유재란 때는 반드시 호남을 점령해야겠다 해가지고 좌군과 우군이 나눠가지고 우군은 한양을 거쳐서 전주성으로 좌군은 순천군에 남원을 거쳐서 전주성으로 이런 식으로 이동을 짰고. 그러니까 정유재란 때는 특히 전라도 지역에 피해가 컸겠네요. 선생님 덕분에 이 만인이총 어떻게 설명을 하고 어디부터 돌아봐야 될지 좀 난감했는데 정말 네. 큰 도움이 있어서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이 방송 보실 분들에게 만인이총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해주시면 오늘 딱 만인이총 코스가 마무리가 잘 될 것 같습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초계와 같이 바치신 만인의사의 혼이 서려있는 우리 만인이총에 꼭 한 번쯤 들려셔가지고 충효 정신도 느끼시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도 느껴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에 오시는 많은 분들이 꼭 한 번은 들려드리는 곳이 있죠, 선생님? 그렇죠. 네. 하여튼 오늘 시간 내주셔서 설명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도 만인이총을 꼭 한번 찾아서 우리 조상들의 굳은 의지, 기계, 뜻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와, 이거 뭐 사람이 없는 거 보니까 안 알려진 곳이야. 그렇지, 백제 때 쌓아서 굉장히 큰 성이었네. 성 안에 우물이 99개 있었대. 이게 우리 조상님들의 이 성이 건축술은 정말 최상이죠. 정말 최고고.
여기는 정말 그 건축술 얘기가 나올 만하네. 여기는 이 아취가 정말 이게 정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만들어서 다 돌들이 제각기 다른데 다 그 씀씀이가 있는 거잖아요. 쓰임새 그 자리에 있잖아요, 이 돌들이. 이야, 이거. 여기서 보니까 남원 시내가 그냥 보이네. 참 가깝고. 공학하고 가장 연결 지을 수 있는 그 나무 중에 하나가 대나무잖아요. 참 이쪽에도 지금 이게 다 산성에 이 돌들이 이렇게 올려져 있고 이 장소 어딘가를 김계남 장군도 걸었을 거고 그리고 또 그 최시호 선생도 이 길 어딘가를 매만졌었던 것 같고 그 과거에 그 분들이 이렇게 걸었던 그리고 지켜봤던 그런 장소에 지금 와 있네요, 제가. 산성을 보니까 남원 시내하고도 가깝고 또 그러니까 역사의 그 흔적들이 그대로 살아 있는 것 같고 또 아이들 손잡고 올라올 만한 그런 거리고 참 좋네요. 그리고 의미 있는 곳이네요, 여기가. 우리 애들이 한번 여기 와야 되겠다. 그래서 동학년 때 얘기도 해주고 응? 김계남 장군 얘기도 더 들려주고 자기야! 여자분이 집에 돌은 포토려 아 좋다.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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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야 활짝 돌았네. 어디 가시는가요? 로커라. 우와 저게 뭐야. 내 키가 한 2m니까 한 4m 정도 되는. 피디님 틀어주세요. 제가 주인공이에요.